백석사 신담이사 가세요. 빨리 지금 가세요. 홍님 짱구야. 자, 여기 신방 마을이고 여기서 화장실 다시 옆으로 이래 올라가서 힘대미산, 힘대미산에서 쭉 눈물 따라가다 보면 양각산, 양각산에서 쭉 시코봉, 시코봉은 이제 수도 지맥이니까 수도산, 수도산에서 쭉 내려와서 구공역, 이게 A코스 가는 길이에요. 단지봉은 안 가고 이렇게, 이게 수도리거든. 수도리 내려가는 아~ 길이 있거든. 이거 산림욕장이고. 오케이. 지금은 옛날에는 산림욕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에 없는데 지금 산림욕장이 나을 때가 있다. 오늘 B코스는 요래 가지고 내려가죠. 수도산 B코스는 수도산에서 수도암으로 해서 그래, 수도암 이거 예, 수도리로 내려오는 아니야. 길이고 그다음에 인연나무길은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게 수도암 구공역 이게 수도리나? 어. 이게 수도리고 구공역이 여기서부터 이런 내려간다. 예, 이런 내려가는 길, 길이 있어요. 길이 잘 때가 있어. 이게 좀 임덕길이거든. 아, 이게 수도암이에요. 예. 정암산에서 수도, 아, 정암산은 여기 있겠지. 자, 오늘 코스가 이렇습니다. 동계님, 한번 가봤던 데라 기억나죠? 네! 그때 한번 와봤을 네. 때입니다. 이거 모른다 가면 안 됩니다. 아, 아이고. 흔합니다. 자, 충성. 나도 충성. 구독자님께 대해 받들어 척. 자, 오늘 산행 요거. 작년인가 한 3-4년 됐죠. 3년 예. 좀 됐다 그죠. 코로나 시즌에 우리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천천히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방마을에서 1.5km 힘대미산. 자, 요 지하수관측소 좌측으로 갑니다. 코로나는 없어. 난 셀카봉 갈 거야. 너 없으니까 내가 갖고 왔지. 너희 새끼야. 자, 9살이 고기입니다. 9살이 고기입니다. 물 좀 꺼내주면 돼. 어디? 백석사. 신담이사. 자, 저 수도산이 지금 구놈이고. 저기 양각산. 저기 단지봉. 가해산은 넘어가는 단지봉. 백두대간길 한번 볼까요? 저 삼봉산, 삼봉산 백두대간길, 빼제, 덕유산, 남덕유산에서 쭉, 자, 저 남덕유산, 60년, 남덕유산에도 구름이 막기가 있네. 저 백두대간길이 잘 보입니다, 오늘. 흰대미산에서 양각산 가는 길인데, 여기는 길이 능선 따라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주네요. 등산로도 고속도로네. 고속도로 초입에 흰대미산 올라올 때 9살이 제에서부터 흰대미산까지 좀 빡시고 나머지는 길이 좋습니다. 단지봉까지 가서 수도산 가서 아, 수도산 가서 A코스냐 B코스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흰대미산에서 영측부 100m 왔네. 신방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양각산 이제 1km 남았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동기님 날씨가 좋다 그죠? 아이고 더워 더워요. 더긴 덥지만 습도가 바람이 좀 불어주잖아. 네.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이만하긴 다행입니다. 비 왔으면 어차피 그래도 우중 산행이 좋긴 하지만 길 미끄러우니까 그죠? 자, 천천히 빨리 가볼게요. 저 양각산, 양각산. 아따, 아, 세계라. 날려가겠네. 아직 동네에 남았구나. 이게
세제 먹을 거 아니야? 줬어요. 배부르 마. 뭐예요? 얘기하라. 참외예요. 얼마나 물이야? 아이스네. 수도사 어딥니까? 안 보인다. 시커봉도 안 보이고 뭐. 저기가 백두대간 삼봉산. 저리 대덕산. 김천 우도령. 형님 이거 찍어야 되는데요? 저기 누리산. 김천 누리산. 저쪽이가. 저쪽이 덕유산. 강적봉. 강적봉 보이고, 여기 빼제. 빼제 보이고, 이쪽에 삼봉산하고 보이는데, 구름이 가리가 다 보이진 않아. 간식도 뚫어주러 안 먹고 갈게요. 의인이 3.2km, 의인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의인이 흰대미산, 수도산 3.1km 남았네요. 자, 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지금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일단은 시코봉, 다음에 신선봉, 수도산, 수도암으로 가든지, 구공령으로 가든지, 날날치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양각산에서 시코봉, 시코봉 가는 길에 등산로가 정말 좋네요. 여기도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길도 약간씩 나무를 베나놓으니까, 양쪽에 나무가 없으니까, 풀, 나무 이런 게 없으니까 정말 좋네요. 지금 구름이 끼다가 우무가 몰려왔다가 또 햇빛이 났다가 지금 날씨가 지금 요동을 칩니다. 지금 비가 올라오는가. 오늘 여기 오늘 날씨가 비가 안 잡히는데, 그래서 장마기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산마리꽃이. 포도 그 창에 포도 그 창 포도 신분. 아, 여기는 저기 우드릉, 그 백두대간 우드릉이 아니고 처점산에서는 우드릉이에요. 이 수도 지맥이라 가지고 거기서 오는 우드릉입니다. 노을이 오는 길인데 길이 별로 안 좋지 싶어요. 수도산 이제 1.4km 남았네요. 거의 다 왔네요. 아, 날씨 아직 곰탕입니다. 자, 여기 시코봉이 300m 왔고요. 수도산 1.4km. 이제 수도산 돌아갑니다. 수도산 가려면 신선봉도 있고, 아직, 아,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수도산 지금 안개 속에 안 보입니다. 자, 오늘 또, 뚜루뚜루. 아, 시원하네. 식당이 완전. 멋진 식당에서 내가 앉았습니다. 아, 번개님 어디 갑, 어디 갑고 없네. 나 배고파서 못 가겠어. 배가 고파서 못 가겠어요. 자, 샌드위치. 오늘 또 샌드위치를 가져왔는데 번개님 없어가 못 주겠네. 번개님이 없어서 못 주겠네. 일단 내가 두 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농갈라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문제고. 먼저 가뿐네. 자, 만나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중성. 자, 오늘은
여기 어디 가면은 거창군, 거창군에서 흰대미산을 거쳐서 양각산을 거쳐서 지금 식호봉을 거쳐서 다음에 신선봉 저기 앞에가 수도산입니다. 목적지가 오늘 수도산. 이 수도산인데 이 수도산은 가야산하고 단지봉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돼가 있어가지고 보통 수도가야 종주를 하죠. 옛날에는 등산 처음 배울 때 수도가야 종주가 지리산 준흥종주랑 또 육구종주 이렇게 세 개가 거의 남쪽 지방에서는 거의 이 세 코스를 3대 종주 코스로 잡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수도산에서는 괜찮은데 가야산 들어가는 이제 진입할 때 거의 비탐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국립공원에서 그 길로부터는 수도가야 종주가 그니 불법으로 되죠. 불법으로 가야산을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 되는 바람에 지금 거의 수도가야 종주는 거의 명맥만 있지 사실 하는 사람은 몰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놓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많이 희미해졌죠. 그래서 이 수도산이 예전에는 엄청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 유명하지도 않아요. 단지봉의 산림 휴양림 그쪽으로 휴양림을 잘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수도산 자체를 오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요즘 별로 없고 나는 한 1년에 한 3번 정도는 꼭 오는데 이쪽 코스는 2번 정도 왔는데 이 코스는 조금 거칠다 해야 되나? 산행이 그래서 이 코스는 잘 안 오죠 사람들이. 그렇게 등산로는 잘 돼가 있는데 교통편도 좀 원점 해결하기도 그렇고 산악회 아니면 거의 오기 힘들죠. 버스 타고 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코스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기가 좀 어중간하지 그죠. 차를 두 대 가져와서 한 대 대놓고 한 대 대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 거리가 또 머니까 그래도 못하고. 하여튼 오늘 코스가 장마기간인데도 우리 산악회 대구 등고순 산악회 따라왔는데 40명 41명 이래 왔어요. 왔는데 날씨가 또 많이 도와주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또 나네. 햇빛도 나고 또 운무도 운무 쇼 펼쳐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나무가 많이 이래 많이 눕었네. 자 일단 저 앞에가 신선봉인데 신선봉 갔다가 바로 옆에 수도산이니까 수도산까지 한 1.5km 남았으니까 천천히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수도산 가야산 단지봉 요 아래 여기가 구공령 이렇게 수도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가야산이 끝내주네요. 저기 신방마을 저 흰대미산 올라간 거죠. 흰대미산 양각산 식호봉 식호봉 천왕봉 보이네. 와 오케이. 대박 저기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구름이의 사이가 있네요. 저기 단지봉 저기 가야산 저기 가야산 암사 가는 길 나온다고 수도산. 자 수도하면 250 청암사 4.4km 요리 가면 청암사 가는 길인데 우리는 청암사는 안 갑니다. 자 이제 수도 한 167m 남았는데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산으로 수도하면 산 자 여기 수도 왔는데
좋은 물이 하나 있어요. 제득광천 부처님은 돌로 되기서 자, 여기 단지봉이, 저기 단지봉이고, 저기가 단지봉이고, 수도가야 종주, 여기 출발점이, 출발점. 저리 이제 다리 건너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수도가야. 저 가야산 연꽃 모양이 보이죠? 사진을 찍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수도사. 사찰 주차장입니다. 이제 도로 따라가지고 수도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자, 수도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인연왕옥길로 갑니다. 인연왕옥길로 출발합니다. 인연왕옥길이 여기 현 위치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내려가서 청암사 갈림길에서 물, 구곡칠, 용추교, 용추폭포, 용추주차장까지 가야 돼. 그래야 버스가 있습니다. 자, 인연왕옥길 출발합니다. 벤치도 있고 가래식 데스도 나오네요. 회장님, 저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도 다 데리고 내려가. 아, 그럼 되겠다. 자, 여기 또 이게 몇 번이지? 3번이네. 7번까지 가야 됩니다. 3번이 길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4번이 4번 청암사에 있었는가 봐. 5번이 있네. 5번 변이치 5번 6번 7번만 남았네. 아, 왔다. 먼저 끝내주네. 자, 여기 인연왕무의 기도. 여기 현재 위치 6번이네. 7번까지 뭐네? 한참 가야 되네. 자, 이게 7번이 7번 현위치 7번 정자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서 이 도로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현위치가 8번 여기가 수도로 충성. 자, 이제 수도산 산행 다 하고 인연왕옥길 다 걷고 지금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에 가면 용추폭포라고 있는데 거기서 알탕도 좀 하고 씻고 차에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km 정도 걸었고요. 한 6시간 정도 걸었네요. 17km 6시간. 좀 빨리 걸었네. 날씨가 꾸무리하고 시원하고 이래가지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자, 이제 다 왔고 오늘도 즐거운 산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내일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다음 산행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